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줍니까? 아직도 예배 담을 성전이라 풉니까? 아직도 자신을 구약 제사장이라 여겨가 오늘 했나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아직도 헌금 봉투에 구멍 뚫나요? 아직도 직분 주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헌금 강요하나요? 아직도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든 무조건 천국 간다고 여기나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부디 가짜 되지 맙시다. 부디 진짜 목사로 살고 부디 진짜 성도로 삽시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한수 줍니까?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릅니까? 아직도 자신을 구약 제사장이라 여겨가 오늘 있나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부디 가짜 되지 맙시다. 부디 진짜 목사로 살고 부디 진짜 성도로 삽시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 줍니까? 아직도 예배 담을 성전이라 굽니까? 아직도 자신을 구약 제사장이라 여겨가 오늘 했나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아직도 헌금 봉투에 구멍 뚫나요? 아직도 직분 주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헌금 강요하나요? 아직도 한 번 믿으면 어떻게 살든 무조건 천국 간다고 여기나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부디 가짜 되지 맙시다. 부디 진짜 목사로 살고 부디 진짜 성도로 삽시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한수 줍니까?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릅니까? 아직도 자신을 구약 제사장이라 여겨가 오늘 있나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부디 가짜 되지 맙시다. 부디 진짜 목사로 살고 부디 진짜 성도로 삽시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